그런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고, 박성원 배우님은 이제 엄정화 배우님과 부부 케미가 너무 귀여웠거든요. 그럼 호흡이 좀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 오늘 이렇게 무대에 언론 시사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너무 반갑고 좀 감격스럽기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리웠던 너무 그리웠고요. 또 다음 질문 뭐였지? 부부도 액션.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요. 그 액션은 연습하면서도 정말 통쾌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말 타격이 잘 맞았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연습 동안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.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 액션 씬으로 인해서 좀 통쾌한 마음이 좀 통쾌해지는,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,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. 네, 누나는 캐스팅이 되기 전에 액션 스쿨을 다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고, 저는 이제 보셨다시피 액션이 하나도 없고 구강 액션과 이 손가락 액션이었는데,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누나의 그 액션을 연습할 때 같이 파트너로 같이 해주고, 그리고 그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누나랑 이제 뭐 술자리도 좀 많이 갔고,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애교를 연습을 했습니다. 네. 그랬더니 저런 작품이 나오게 됐죠. 액션도 해야 되고 변화무쌍한 그 캐릭터인데, 아무래도 표현하실 때 사실 그 변화를 추구하시면서도 같은 표현을 유지하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, 좀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중심을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더불어서 그 촬영 현장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배역이기도 하고 또 배우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담들, 어려움들, 책임들 같은 것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,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은 촬영 현장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다 한 마음으로 진짜 많이 서포트해주고, 또 각각의 배우들이 너무 매력이 넘쳐서 그 즐거움 보는 것도 굉장히 컸거든요. 그래서 배우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, 또 그 캐릭터는 미영의 그 기본적인 그 악착 같은과 정의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생각했고요. 보셨으니까 어떤 이 여자의, 말할 수 없는, 그런 과거를 늘 그냥 기본으로 깔고, 네, 그런 걸 중점으로 연기를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정말 좀 신인 같은 마음으로 긴장이 돼가지고 자꾸 질문을 까먹고 막 그래요.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엄정화 배우님, 두 번째 질문이 그 현장에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극복법. 네, 그래서 그 배우들과의 그 도움이나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사실 촬영할 때는 그런 부담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.